자, 오늘은 프린트 G. 그래서 교과서 71쪽 여섯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호랑이가 없어지는 게뭐 중요하냐?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볼수 있는데,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했었어. 자, 그럼 오늘은 22번 문장. The fact is, 사실은, However,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앞뒤에 쉼표가 있지. 그럼 이건 삽입어부라 한다 그랬지. 중간에 끼웠으니까 없애도 된다 그랬어. 삽입 끼웠으니까 뺄 수도 있지. 그럼 뺀다. 빼면 어떻게 돼? The fact is 사실은 that 이하입니다. 이 말이야. that 이하가 뭐지? 우리가 need to protect tigers.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중요한, 수거야. 뭐 하기 위해서? protect ourselves. 우리 자신을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주어가 the fact, 그 다음에 동사가 어때? 동사가 is, 그 다음에 뭐가 나니 얘들아? 접속사. 대시 났지, 접속사. 그리고 접속사 뒤에 보호가 났어.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있잖아. 이 전체가 뭐라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전체가 보호가 된다. 이 말이야. 보호. 그래서 that부터 our service는 뭐를 부연 설명해? 그렇지. 이게 뭐니? 이게 the fact잖아. 그러니까 the fact랑 초록색 한거두 개가 똑같은 거지. 그 사실이 어떤 거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23번 문장. This is.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because. 뭐뭐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다? All. 모두. 지구의 species. 종족들 모두는 are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re interconnected. Think.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What? 것. 뭐만은 것. 선생님이 뒤에 이거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면 이때 what은 뭐만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하랬지. 그래서 것. 뭐하는 것? happen. 일어나는 것. 일어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If. 만약. 가정이지, 가정. 만약 타이거가 have became extinct. extinct는 뭐니? extinct는? 그렇지. 멸종된다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existing 존재합니다. at the top 꼭대기에 존재한다. of a food chain. food chain은 먹이 사슬. 과학 시간에 먹이 사슬 배웠지, 얘들아.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존재한다. 누가 존재해? 호랑이가 존재하겠죠. 호랑이가 제일 강자니까. 그들은 호랑이는 어때? 호랑이는 maintain, 유지합니다. 뭐를 유지하겠어? population, 개체수. 뭔 개체수? animal, 동물의 개체수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 바로 밑에가, 뭐, 예를 들어서 사슴이다. 그럼 어때? 사슴이 많다. 그러면 호랑이가 어떻게? 그 사슴을, 호랑이가 어때? 사슴이 많으니까 잡아먹을 게 많겠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슴을 많이 잡아먹어서 적절하게 개체수를 유지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which. 자, which 여기서부터 어때? 관계 대명사가 나왔지. 관계 대명사. which that they play on. 그들이 play on. 먹이. 사냥을 하는 동물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냥하는 동물이 누구니? such as 뭐 같은 deer이 뭐니? 사슴이고 boar 멧돼지 같은. 자, 그래서 자, existing 하면서 chain은 동시동작이다.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동시에 뭐뭐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점에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그리고 호랑이는 동물의 개체수를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existing은 뒤에 보면 얘들아 뭐가 있어? ing가 있지, ing. ing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동사에 ing가 붙거나 동사에 ed가 붙으면 뭐가 돼? ing가 붙으면 현재분사, 그 다음에 ed가 붙으면 과거분사, 이렇게 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로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동시에 뭐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라고? 현재분사로 시작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얘가 뭐였어 아까? 관계대명사였지. 관계대명사 여기 있잖아.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누구? Which, 그 다음에 that. 얘네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렇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선행사가 있다. 선행사가. 그래서 선행사가 누구니? Animal이잖아. Animal. 그래서 선행사를 수식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영어에서 지금 위에 문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animals, 선행사를 수식하지. 그래서 그들이 먹이로 사냥을 하는 동물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동물들이 누구야? deer과 boar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위치에서 볼은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이때 목적격 RP라는 건 얘들 RP 이거는 뭐야? 관계대명사를 영어로 RP라 그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자주 생략한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자주 생략한다. 요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25번 문장 Without tigers 사자들이 없다면 자, 뭐뭐 하는 게 없다면, 가정이지. 뭐뭐 하는 게 없다면, 가정이잖아. 사자들이 없다면, these species, 이러한 species, 종족들은, 어떻게? rapidly, 급격하게 increase,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밑에 있는 하부, 그러니까 푸드 체인에서 밑에 있는 동물들 말이야. 종족들이 in number, 숫자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without은 어떻다고? without은 뭐만 없다면 이라는 일종의 가정이야. 가정. 없다면 뭐가 없다면 타이거가 없다면 종족들은 그다음에 어때? 조동사에 중요한 거 잘 봐. 조동사에 과거형을 쓴다. 그래서 뭐를 썼다? would를 썼다. would. 그 다음에 increase. 이거는 뭐가 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현재 사실의 반대. 그래서 사자가 없다면 이러한 종족들은 재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과거형을 썼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자가 없다면 할 때 withou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아니면 또 but for를 써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이 food source, 그들의 food source는 뭐야?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누구니? 아까 deer이나 boar, 그러니까 멧돼지나 그 다음에 양, 사슴 같은 그들의 food source. 사슴이나 멧돼지는 뭘 먹지? 풀을 먹잖아. 초목, vegetation, 그렇지?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would begin to disappear, 사라질 거다. 예를 들어서 사슴이나 멧돼지가 많아지면 걔네들이 vegetation, 초목들을 다 먹어치우니까 사라질 거잖아. 풀이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 이렇게 풀이 없어지는 것은 cause, 뭐뭐를 초래합니다. 뭐를 초래해? bird와 insect, 새들과 곤충들이 그들의 lose their home, 그들의 집을 잃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어떻게?
줄어들면 호랑이 밑에 있는 호랑이가 잡아먹어야 되는 사슴이나 멧돼지가 많아지겠지. 왜냐하면 자기를 잡아먹던 호랑이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때? 이 멧돼지나 사슴들이 vegetation, 초목들을 다 먹어 치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새나 곤충들은 어떻다? 집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bigger animals, 더큰 동물들, 더큰 동물들, 어떤 더큰 동물들? 자, 여기 관계대명사 또 나왔네. play on them, 그들을 먹이로 하는. 그런 애들은 어때? 곧 run out of food. run out of, 무엇이 떨어지는 거지. food, 음식이 다 떨어져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cause라는 동사, cause라는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왔어? 목적어가 왔다. 그리고 to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면, 이거는 뭐라 그래? to 부정사라 그러잖아, to 부정사. to 부정사가 왔을 때,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뭐 한다? 초래한다. 라는 뜻이다. 요 패턴을 잘 봐놔야 돼, 요 패턴. 요 문장의 어떤 구조를 잘 봐놔야 돼.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관계대명사가 누구 역할을 해? 그렇지. 주어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 동사가 오겠지.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어때? 앞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선행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어때? 이 관계대명사 때부터 해서 play on them.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animals를 수식한다. 그래서 어떻게? 먹이로 그것들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곧 run out of food. 어떻게 된다? 먹이가 바닥날 거다. 자, 여기 27번까지 했습니다. 자, 28번부터는 다음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